장가라는 것은 그 궁궐에 가보면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정전 북쪽 중앙에 거기에 그 위치하는 그 건물 속의 작은 건물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단가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전체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가구처럼 들여놓고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정전을 지을 때 전체 구조 속에서 지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단가라는 것은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어좌 정도는 들여놨다가 뺄 수가 있어도 단가 자체는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장식이 들어있다. 근데 아까 금방 얘기 드린 것처럼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웅장, 위엄, 엄숭비를 보조시키기 위해서 장식된 것. 이것을 보통 우리는 장엄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장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꾸밈새, 그리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나 길상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는 보통 장식이라고 하죠. 그런 면에서 단가에 그 장식된 여러 가지들은 단순한 장식이라기보다는 왕을, 임금을, 왕권을 장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단가를 장식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심이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1월 5압도입니다. 1월 5압도라고 하는 것은 보면 해와 달 그리고 5압 이 기본 소재가 되어 있고 그 외에 바다, 폭포, 소나무 이렇게 그 엮어져 있습니다. 그림 전체가 내용이 이 전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해와 달 그리고 오악입니다. 근데 우리 그 전통시대 기록을 보면 이 그림을 두고 1월 5봉도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1월 5악이라고 그랬는데 이 전통시대의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1월 5봉도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1월 5봉도와 1월 5악도는 같은가 다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1월 5봉도와 1월 5압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의미가? 보통 5봉이라고 하면 산 하나에 꼭대기가 다섯 개 있는 경우에 이것을 5봉이라고 하죠. 이것은 5악이라고 안 그러죠. 5봉이지. 봉우리가 다섯 개라는 말이지. 근데 5악이라고 하면 봉우리가 다섯 개가 아니라 산이 다섯 개라는 말입니다. 근데 1월 5봉도라는 기록에도 또 곧 저 조선시대 그 부르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보면 산이 다섯 개입니다.
이럴 오봉다라는 그러한 용어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림 자체를 보면 산이 다섯 개라. 그러면 이것이 오봉이 아니라 오악이죠. 그리고 오악이라야 이 그림이 표현하고 싶은 그 어떤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봉으로서는 이 그림이 표현하고 싶은 의도를, 의미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지금 서울의 대표적인 내궁의 정전의 1월 5악도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기본 내용은 똑같죠, 다? 다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 썰미가 어떤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점이 있어. 네? 뭐 모양이 약간 다른 거는 다르다고 할 수 없죠. 모양이야 뭐 다 다르지. 근데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 눈 썰미가 어떻습니까? 해와 달을 주목해 보십시오. 해와 달. 아니, 하나도 모르네. 이 다른 것들은 해나 저 달이 흰색인데 인정전의 경우는 노랗게 되어 있어요. 전부 해와 달을 그렸을 때 그러면 달을 흰색으로도 할 수 있고 노란색으로도 할 수 있는가? 그렇진 않죠. 둘 중에 하나가 틀렸어. 결론적으로 인정전 1월 5악도의 달의 색깔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연은 제가 얘기할게요.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해와 달은 붉은색과 흰색, 이것이 본래 1월을 그린 의도와 부합이 돼요. 근데 노란 게 들어가면 그 의도와 부합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죠. 그 틀린 사연은 있습니다. 얘기할게요. 자, 먼저 1월 5학도는 이 필요할 경우에 도화서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도화서에서. 근데 도화서에서 그림을 그릴 때에 무슨 본이 있어요. 본. 지침. 소위 지남이 있어요. 지남. 1월 5학도는 이렇게 그린다고 하는 지남이 있어요. 이게 바로 1월 5학도를 그릴 때 치수는 어떻게, 넓이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그린다는 바로 지침이에요. 이 지침에 보면 희계도 있어. 그러면 인정전 경우에는 지침과 달리 잘못된 거. 지침과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침인데 지침과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틀렸다는 얘기지. 그 나머지 뭐 오악이라고 할, 오악, 뭐 소나무, 물, 폭포는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어 있죠. 아까 인정전의 경우도. 그러나 단, 이 달의 색깔이 달라져 버렸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것은 정조가 기로회에 참여할 때 그것을 기념으로 그린 그 기록화죠. 기록화. 요즘 같으면 사진을 탁 찍겠지만 이 당시에는 화원더러 지금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하면 화원이 그립니다. 이때도 희계도 있어요. 희계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영조가, 정조가 아니라 영조가 기로회에 참여하여 연회를 베풀 때의 모양을 그린 기록화인데, 정작 임금은 없어요. 이 임금 자리인데 임금이 없어. 요즘에 현대인의 상식 같으면 여기 임금이 쫙 앉아있고, 에? 앞에 신하들이 쫙 있고 이러한 모습을 상상할 건데, 그 기록화라 그러면서 임금이 없어. 어좌만 있고. 그러면 누가 임금은 어딨어 지정했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 임금이 지금 그 잔치를 벌이는 그림을 그렸으면서 임금을 안 그리면 어떡해? 이렇게 누가 지적을 할까요? 그 지적하는 사람은 도른 사람으로 취급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돼. 임금은 어용을 그림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초상의 경우, 임금의 영정의 경우는 예외고, 그것은 이제 그 의미가 다르죠. 근데 이러한 그 실생활 속에서의 임금의 모습은 그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소위 순행을 할 때 마차를 저 가마를 타고 이렇게 지방을 순행을 할 때도 임금의 모습은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 임금은 지존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려넣지를 않아요. 그 자리를 여백으로 남겨둡니다. 지존이기 때문에. 그런데 코미디가 있어요. 근정전 어좌입니다. 어좌에 누가 앉아있어? 마네킹이. 지금 이것은 전통시대의 임금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읽었으면 이러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것이 있게 된 이유는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짓을 어디에서 했냐? 문화재 청에서. 이게 2014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이 막 모여오고 경복궁이 막 그 인기가 높고 올라갔을 때 경복궁의 분위기를 살린다는 그 단순한 생각에 마네킹을 어좌에 앉혔습니다. 앉히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그 위원회부터 문화재 그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고 누가 이랬냐 이래가지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올라간 지 며칠 안 돼서 끌어내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 전통시대에 무엇을 생각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 경험, 뭐 인식이나 뭐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런 이런 막말은 생기지 않죠. 그 교훈을 이 마네킹이 주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떠났어. 자, 이제 그러면 1월 5합도의 소재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그 하늘이 있었죠. 이 하늘. 이 하늘에 대한 전통시대 사람들의 관념.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스카이 블루, 그레이
그 뭐 스카이 이런 의미인가? 우선 하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부른 거죠. 요즘에는 이렇게 부르지 않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을 호천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 원기가 넓고 크기 때문에 이를 보니까 그 원기가 넓고 크다. 그래서 호천이라고 그랬죠. 또한 백성을 인자하게 덮어주고 걱정해 준다고 생각해서 민천이라고 불렀어요. 민천이라고 불렀어요. 위에서 아래를 보살핀다고 해서 저 위에 있다 해서 상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먼 데서 보아 끝없이 푸르다고 해서 풀을 창자를 써서 창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익이 섬호사설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이라는 사람이 살았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생각, 이것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요즘에 하늘 하면 스카이밖에 없어요. 이러이러한 의미들은 요즘에는 하늘 보고 생각지를 않고 애초에 막 상상도 하지 않죠. 그만큼 시대가 바뀐 거지. 근데 우리가 옛 것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것을 먼저부터 이해하고 들어가요. 하늘이 이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것은 하늘 스스로가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명칭이 명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실려져 있는 명칭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1월 오합도의 하늘의 경우는 바로 도의 본원, 법과 예의 근원으로서의 하늘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월 오합도를 그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그려서 근정전이나 뭐 이런 그 정전의 그 단가에 그림을 걸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 중에 하늘은 바로 법과 예의 근원으로서의 하늘이다. 하늘이 오륜을 펼쳐 법을 두고 등급을 매겨 예를 두었다. 서경 고요모라는 고차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고요라는 사람은 신하 이름입니다. 나중에 핵시와 연결돼서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고요라는 그 요술시대의 그 신하는 법을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근데 어떤 그 소위 그 죄인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면 그것을 잡아다가 징벌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해치의 힘을 빌린다 그럽니다. 해치 보고 이 사람 죄가 있냐 없냐고 물으면 해치 생각에 죄가 있다면 머리로 받아서 죄를 징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요와 해치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을 그대로를 말하면 도라하고 나누어 형체로서 말하면 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겠죠. 천이 그러니까 하늘은
항상 바른 거죠. 옛 사람들 생각에 하늘은 항상 발라. 잘못이 있으면 하늘은 항상 꾸짖고, 또 선업을 쌓으면 하늘은 항상 칭찬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또 사무, 무사, 사사로움이 없다는 거죠. 도에 입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념이 그 1월 5합도에 하늘에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월은 해를 붉게, 달을 흰색으로 표현한 것은 음양상으로서의 1월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 첫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상.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체라기보다도 어떤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이미지. 음의 이미지, 양의 이미지, 이렇게 이미 그 상, 상을 드러낸 거다. 음양의 상을 해와 달로 드러낸 거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늘 전체는 도라 그랬습니다. 도. 거기 그 도의 하늘에 음양의 상이 들어가 있어요. 음양의 상. 이 색깔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 색을 얘기할 때 얘기를 했죠. 해가 붉은 것은 양의 상을 드러낸 것인데, 해는 동쪽에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지는데, 해는 양으로서 그 양이 극한 위치가 바로 정오. 정오는 오방색으로 따지면 남이고 붉은색이라, 남쪽에. 그래서 해를 붉은색으로 했고, 달을 흰색으로 한 것은 달은 해가 양인 반면 달은 음이라. 달도 마찬가지로 동쪽에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지지만, 이 음의 상인 달의 음기가 가장 센 곳이 어디냐면 서산의 지기 일부 직전의 상태. 이게 음이 가장 센 상태라. 근데 서방은 오행색으로 흰색이라. 그래서 달을 흰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색깔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일월을 밝음의 상징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전통시대에 삼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광. 삼광은 세 개의 빛, 이 말이죠. 그 삼광이 바로 해, 달, 그리고 별. 이 해, 달, 별을 삼광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해와 달도 광이죠. 빛이죠. 그 빛을 낸다고 해서 밝음의 상징이 된 거예요. 해와 달은 밝음의 상징이 됐어. 실례로 그렇게 생각했는지가 이 기록에 나타나죠. 1월을 밝음의 상징으로 생각했는가 기록이 보여줍니다. 전하의 도는 음양을 갖추었고 밝음은 1월과 부합합니다. 임금의 그 지혜가 밝은 것은 1월과 같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밝은 지혜를 1월에 비교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덕이 빛나기가 1월이 조임하는 것과 같다. 그 성덕이 빛나는 것이 해와 달이 지금 막 비춰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 결론은 해와 달은
밝음의 상징으로서 이해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오합도의 1월도 바로 밝음의 상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임금이 앉아 있어요. 그 임금의 성덕이 해와 달처럼 밝게 빛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태극의 상으로서의 1월과 호천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호천이라는 넓은 하늘에 음의 상과 양의 상이 있어요. 이것을 태극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태극이라는 것은 양의 상과 소위 양의와 음의 상, 음의가 함께 있죠. 1월 오합도에 해와 달이 함께 있는 것은 바로 음양이 서로 대비되면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태극과 같은 형국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태극은 바로 모든 것의 시발이라, 처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1월 오합도의 해와 달은 아까 얘기처럼 밝음의 상징이면서 또한 태극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편조와 태평성대의 상징으로서의 1월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편조라는 것은 아까 광화문의 광화 얘기를 할 때 넓게 무사하게 사사로움이 없이 넓게 편다고 그랬습니다. 화가 교화가 만방에 퍼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편입니다. 편 두루두루 두루두루 비친다. 두루두루 비친다는 의미와 태평성대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왜? 근거가 뭐냐? 맹자 진심 상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월은 밝음이 있다. 1월은 밝음의 덩어리라. 1월은 밝음이 있는데 그 빛은 빛을 수용할 수 있는 데는 다 비친다. 빛을 받아들일 만한 곳은 반드시 모두 비춰진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편조 두루두루 비춘다. 맹자가 이 말한 의도는 임금이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 이 말을 합니다. 임금은 오직 이러이러해야 한다. 사태미 없이 두루두루 조파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1월에 비유해서 얘기한 거예요. 1월이 그렇게 두루두루 비추듯이 임금도 그렇게 해야 해 하고 맹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순 1월, 요천순 1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뜻은 요임금과 순임금의 해와 달, 그리고 요임금의 하늘, 순임금의 해, 뭐 이런 말인데 이 말을 밝고 확연한 태평성대를 이룰 때 바로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이러한 의미들이 그 예전 고전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태평성대야 하고 얘기할 때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요선의 일월의 시대다. 지금이 바로 요천 순일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뜻으로 해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 때 음악을 연주하는데 특별히 요천 순일지곡이라는 노래를 연주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그 연주할 그 기회는 많죠. 왕비의 생일이나 뭐 그 세자 그 간택을 하거나 뭐 이런 때에 궁중에 행사를 벌릴 때에 바로 이것을 연주한다. 그러니까 이 요선 시대의 분위기가 그 음악을 타고 궁궐 전체를 휩쓸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하늘과 일월 얘기를 했죠. 이제 오악. 오악 사상과 오악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과 중앙의 산을 포괄하는 개념을 오악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의 경우에는 태산, 형산, 화산, 항산, 숭산 이것이 중국의 오악이고 우리나라 경우 특히 조선의 경우는 동쪽에 금강산, 남쪽에 지산, 서쪽에 묘향산, 북쪽에 백두산 가운데에 삼각산 이것을 오악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때를 맞춰서 산천에 제사를 지냅니다. 국태평안, 국태민안을 바라는 마음에서 산천에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광이라고 그랬어요. 광, 아까 땅에 있는 다섯 산 이것을 오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광악이라고 하면 해와 달 그리고 오악을 포괄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임금이 덕화를 베풀어서 나라가 평화롭게 안정하게 잘 다스려질 때에 칭송하는 말로 지금의 우리의 임금은 광악의 정기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광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 달, 오악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어떤 다른 정기를 갖고 태어난 우리의 임금이 이렇게 백성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고 칭송할 때 광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광악, 저 오악은 바로 천지의 법도를 얘기하는 천지의 법도를 의미하는 오악이죠. 이 오악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군주상은 삼광오악의 기운을 타고나서 천지음양과 사물의 무궁한 변화의 이치를 깨우친다. 이게 성군이라. 성군.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1월 오악도를 자꾸 연상을 해보시죠. 1월 오악도가 오악도에 그려진 여러 가지 것을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연상을 하고 연결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1월 오악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려졌는가를 어렴풋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요순은 그야말로 그 전통시대 유교정치의 요선시대는 이상향이죠. 이상향. 요순이라는 시대가.
근데 여순 임금이 그렇게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 수 있던 이유가 바로 광학의 법도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광학의 법도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순 임금은 그저 정치를 안 하고, 정치한다고 뭐 이렇게 어렵게 안 하고, 가만히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세상이 바르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광학의 도라는 것이 곧 하늘의 도요, 천도다, 천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이제 오학을 그려놓은 모습을 보면 아까 지침에서 볼수 있는 오학의 모습인데 이것을 과장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 과장해서 표현하면 다시 말해서 이 가운데 있는 산은 이 나머지 양쪽의 두 산을 제치고 앞으로 나서 있어. 그렇죠?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두 개의 산을 거느리고 나서 있어. 그렇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오학이라고 해서 다섯 산을 이렇게 병렬로 쫙한 것이 아니라 가운데 산이 나서 있고 좌우의 두 산은 뒤로 물러져 있어. 교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과장해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해서 하나씩 뒤로 물러나 있다. 이 얘기는 뭐가 하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것이 중악이죠, 중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있는 산은 동서남북의 산을 포괄하고 있다, 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운데가 데리고 있어. 이것은 위치에 관한 얘기죠. 위치에 관한 얘기. 가운데가 위치적으로는 뭡니까? 위치적으로 중심이죠. 중심은 주변에 다를 포괄하고 있어. 원래 중심이라는 거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악이라는 산이 다섯 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중앙에 포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가? 오악이면 다섯 개 산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지. 왜 이렇게? 광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다와 물줄기, 다시 말해서 밑에 바다와 폭포라고 해도 좋겠고, 물줄기라고 해도 좋겠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려지는데, 지금 하늘을 빼고 이 밑은 땅입니다. 땅이죠. 하늘과 땅이 이렇게 동시에 드러나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에 이 파도가 치는데, 물에서 파도가 치는데 이 파도가 보면 나름대로 일정한 방향이 있어요. 지금 이 경우는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것은 바로 서 있고, 또 다른 것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경우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것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렸다는 겁니다. 예, 그걸 우선 이해를 하시고 이런 물에서 파도를 거쳐서 산을 거쳐서 하늘 이렇게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은 오악의 포괄이 되고 오악의 포괄이 되고 이 오악은 하늘의 포괄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천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다를 보면은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가 있어요. 밑에 바다. 바다를 왜 그렸을까? 장현광이라는 조선 후기의 선비인데 이 양반이 이 소위 그 완전히 공리 공론보다는 실제로 자연에 대한 어떤 그 관찰력 아니면 해석 이것을 소위 그 공리 공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 공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해석해 보고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여헌 선생 속집에 보면 바다와 강줄기, 물줄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월 오악도에 바다와 물줄기를 연상하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다는 그 크기와 깊이를 말하면 측량하기 어렵고 그 풍부함을 말하면 다 할 수 없으며 유무함을 말하면 만고의 변함이 없다. 바다가 크고 깊은 까닭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야, 물줄기 얘기 나오죠, 물줄기. 바다는 넓고도 두터운 땅에 의해 거두어지니 땅은 참으로 크면 바다와 땅이 제일 큰 하늘에 포용되니 하늘은 진실로 더욱 크다. 바다를 거두는 땅과 땅을 포괄하는 하늘이 한 이치 가운데서 열렸다 닫혔다 하니 이치는 또 하늘과 땅이 이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현광이라는 사람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 그 당시의 식자들이 생각했던 거다. 혼자 창의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식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다시 1월 5학도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오악도의 아래쪽에 펼쳐진 넓고 푸른 물결은 모든 물줄기를 수용하는 바다의 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줄기가 바다로 떨어지죠. 자, 그와 관련 지어서 이러한 소위 고전 속의 내용들이 있어요. 시경이 번질나게 등장을 하죠. 그만큼 전통시대에 있어서 시경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로 다가오죠. 그 문장 하나하나가 다 진리라. 그래서 시경이 그렇게 자주 나와요. 이것은 상고지와 연결된다고 얘기를 했죠.
시경 면수 챕터에 면피유수 조종우해라는 말이지. 이 간단한 말인데도 이것이 후대 사람들의 어떤 그 소위 유교 정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룰 아니면 왕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그대로 만든 그런 그 작은 문장이다. 넘실대며 흐르는 저물 바다에 조종하네. 조종. 조종은 제부와 백관이 천자를 가련하는 것을 조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1월과 9호의 그 물줄기와 바다를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례는 봄에 아련하는 것을 조라 하고 여름에 아련하는 것을 종이라고 한다. 가을에 아련하는 것을 관이라 하고 겨울에 아련하는 것을 우라고 한다. 그러니까 각 계절마다 임금을 만나보는 것의 이름이 다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조종이라고 하면 우선 조종이라고 하면 우선 봄, 여름으로 임금을 만나 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서경에는 강하니 조종하는데 어디에서? 바다에서. 여기서 장강, 강이라고 하는 것은 장강, 양자강. 한이라고 하는 한수. 이것이 결과적으로 흘러 가면 전부 바다에 함께 모인다. 이런 얘기죠. 예, 이것을 다시 오학도의 물줄기와 바다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아까 봤죠. 양쪽에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교적인 절의와 지조. 뭐 이건 뭐 추사의 세한도 뭐 이런 걸 보면 지조 절개의 상징으로 소나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탈속과 풍류 같은 경우는 그 옛날 그 소경 산수도를 보면 뭐 소나무 숲에 선비들이 모여서 뭐 시를 짓고 그 검고 타고 노는 장면 이런 것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때의 그 소나무는 바로 탈속과 풍류의 상징이죠. 그리고 십장생도의 소나무는 바로 장수의 의미를 가진 소나무죠. 그런데 또 시경이 나옵니다. 시경의 천보라는 시가 있어요. 천보라는 것은 하늘이 보호하사 우리 임금을 하늘이 우리 임금을 보호하사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천보 시 내용 중에 여 송백지무 송백과 같이 무성하여 무구리 옥승이라 그 자손이 무성하리라. 자손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 대를 이어서 계속 간다는 말이거든. 이거는 장수 개념하고 약간 다르죠. 그죠? 장수는 개인이 오래 사는 거고, 여기 시경에서 이 소나무를 얘기하는 것은 자손에 계속 이어져라. 무구지. 그래서 1월 오합도의 소나무는 임금님이 장수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조가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해석해야 맞죠.
난데없이 임금님 장수하세요 하고 소나무 그린 것은 아니고 임금님 지도를 지키세요 하고 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지금까지 뭐 이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1월 오합도 하늘에는 광채 빛나는 1월 성신이 떠있고 땅에는 굳건한 오합이 있다. 하늘과 1월은 도의 본원이자 음양의 운행, 밝음과 편조, 그리고 요천수일 조종우해의 총체적 상징이다. 또한 오합과 바다와 물줄기는 분화와 집중으로 설명되는 우주의 근본 이치를 들어. 아까 바로 이 얘기죠. 이 얘기죠. 하늘과 땅이 분명히 다른데 전부 포괄이 된다 하늘로. 이게 바로 우리 동양 철학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음과 양은 완전히 다른데도 태극이라는 것에 포괄이 된다 그럽니다. 분명히 다른데도 포괄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이 동양에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얘기로 바로 분화와 집중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다. 분화와 집중. 그 분화된다고 해서 이것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전체가 하나로서 집중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1월 오합도라는 그림은 그 그림 자체야 아주 도식적인 것이고 소재가 기껏해봐야 몇 개 안 되지만 그것이 뜻하는 바는 이렇게 넓다. 이렇게 넓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처음부터 유교 정치의 이상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유교 정치의 이상은 발음에 있다. 발라야 된다. 이것이 하늘의 도다. 하늘의 이치고 우주의 도다. 이러한 것은 광학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게 광학의 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편적인 어떤 소재들, 해, 달, 산, 물, 이것을 그린 그림이지만은 1월 5합도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깊고 넓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득을 했을 때 1월 5합도는 보통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왕밖에 없어요. 아무나 그 앞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당가에 앉아서 전면을 쫙 바라보고 발음을 생각할 때 그 뒤에서 받쳐주는 상징물이 바로 1월 5합도다. 비단 당가에 앉았을 때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존재가 옮겨 다니는 장소마다 그 배경에는 1월 5합도 병풍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그 왕과 1월 5합도라는 것은 왕이 말하지 못하는 것, 왕이 평소에 얘기하지 않는 것을 그 그림이 다 뒤에서 해주고 있어. 나는 어떤 존재야?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하고 그 뒤에 1월 5합도가 다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내용을, 그 그림의 의미를 알고 있는 신하와 백성들이 그 왕이 앉아있는 광경을 볼 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우러러 보이겠죠. 그래서 그거 그림은
장엄을 하는 거예요. 임금을 장엄을 하고 있다. 임금을 장식하고 있다? 이상하죠. 임금을 뒤에서 장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위대한 존재야. 왕은. 그것이 바로 1월 5왕도 갖고 있는 본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가에는 어좌와 곡병이 놓여요. 이것은 꺼냈다가 다시 넣기도 하고 다른 걸로 바꾸기도 하는 거죠. 1월 5왕도와 달리 이것은 이제 가구죠. 일종의 가구. 근데 가구인데도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 여기 보면 이 앞에 있는 것이 어좌고 뒤에 이렇게 뒤를 받치고 있는 것이 곡병입니다. 그러니까 병풍인데 이제 굽은 병풍이라 이 말이죠. 이 어좌에 임금이 앉아 있을 때에 그 뒤를 장식하는 거, 이것이 곡병입니다. 그러니까 곡병과 어좌는 한 페어, 그러니까 그 한 페어로서 한 세트로서 있는 거죠. 한 세트로서. 근데 여기에는 주로 용 그리고 이 칸칸이 모란 용 그리고 구름을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 이 세 가지가 기본 그 소재가 됩니다. 장식 소재가 됩니다. 이것도 임금을 뒤에서 장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그 1월 5학도 지침이 있듯이 이 어좌 곡병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자 혹은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도 구름 위에서 해가 뜨는 것, 용 그리고 모란, 이것이 기본적인 문양이 되어 있죠. 지금 이것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의 그 경복궁 근정전의 곡병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곡병은 복원한 것이죠. 복원. 근데 모양이 뭐 다를 바는 없죠. 다를 바는 없는데 지금 일제시대에는 이 궁궐을 자기 멋대로 변형을 시켰어요. 궁궐에서의 여러 가지 기물이나 그 소위 의귀, 저 의기, 예를 들어 저 예컨대 향로 같은 그런 것은 다 제자리에 있어야 본래의 의미를 다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차는 대로 멋대로 옮기고 세고 뚫고 뭐 막고 난리 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을 따져서 아는 것도 우리한테는 큰 부담이 되어 있어요. 그 이를테면 그렇게 변화된 자료를 글이나 사진으로 남겼으면 그래도 그걸 근거를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남기질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재에 끼친 그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신라의 그 왕릉을 발굴을 하면서도 보고서를 남기지 않아 이 양반들이. 파서 유물을 꺼내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기 바빠. 어떤 역사적인 산물, 유물 이런 관념이 없고 그저 감당하는 보물이요. 한국의 옛것. 그래서 일본에 우리 문화재가 수천 점이 있어요. 예, 그처럼 원형이 변화되고 위치도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그것이 왜 그러됐고 또 본래 자리는 어디고 본래 모양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뭐 어쨌든 이것은
조선 저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찍은 건정전 옥변입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 이제 용이 있죠. 그리고 해가 있고 모란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창덕궁 인정전, 인정전의 그 어좌 뒤쪽 1월 5합도, 아까 잘못됐다는 그 1월 5합도 밑에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이 고종, 그때 이제 고종 순종이 그때는 살아계셨죠. 이 아무래도 인정전은 법전이고 정전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조선의 왕이 어떤 행사 때에 이 정전에 들르고 어좌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분으로 정전을 꾸미는데 단가를 꾸미죠. 그런데 정확한 그 내용을 모른 채 나름대로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으로 단가를 꾸민 거예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다른 궁궐에는 어좌 뒤에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없어요. 본래 형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형식이 아닌데 그래도 임금이 임하는 정전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식견으로는 봉황과 용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봉황과 용 그림을 그 어좌 뒤쪽 1월 5합도 밑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정식은 아니죠. 그 다음에 천판이 있는데 그 단가 임금 이 어좌가 앉아있죠. 이렇게 바로 위쪽에. 그래서 이것을 천판이라고 그래요. 임금이 앉아있는 바로 위쪽에 이렇게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조각을 해놓습니다. 거기에 조각해 놓은 건데 이것은 인정전, 이것은 중화전, 덕수궁, 이것은 명정전, 창경궁, 이것은 근정전, 바로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일반 요즘에 일반 관광객들이 정전을 이렇게 들어 고개를 들여밀어 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이제 왕 위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크게 용과 봉황으로 나뉘는데 봉황에 대해서는 저번에 용과 봉황 얘기할 때 했죠. 왜 궁궐에서 봉황을 장식하는가? 소위 상서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 궁궐에서 그 기본적인 그 장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용이 임금 왕을 상징하게 된 것은 주역에 기인합니다.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 내년에 대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잠룡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잠룡. 잠룡이 뭡니까? 아직 물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이 아직 물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역에 제일 첫머리 괴가 건위천이라는 그 괴입니다. 이 괴는 그 양이 여섯 개가 그대로 쌓여 있는 거. 짝대기 하나는 양이고 중간에 토막 났다면 음이죠. 그죠? 효가. 그러니까 양효가 여섯 개 이렇게 있는 것이 건위천이 천괴인데 잠룡은 밑에서 두 번째.
비룡, 용비어천가죠. 용비어천가. 용이 어천에 날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주요 거리천 효사에 나옵니다. 제일 밑에를 초구라 그래요. 이 구라는 것은 양이라는 뜻이고 주역에서 육이라는 말을 쓰는데 육은 음이라는 뜻입니다. 초구라는 말은 바로 제일 밑에 있는 양효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고 위에 이것은 이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양이라 이 말이거든요. 구이라 그럽니다. 양인데 두 번째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면 구삼이라. 네 번째 가면 구사. 그러니까 양효인데 네 번째다 이 말이죠. 그 위에 것이 바로 구오입니다. 양효인데 다섯 번째 있다는 거죠. 구오. 이 구오가 바로 용비의 효입니다. 이제 왕이 됐어. 구오가. 잠룡을 잇다가 왕이 된 것이 바로 또 구오인데 이 구오의 위치에 가면 비룡제천이견대인이라는 효사가 붙어요. 비룡이 하늘에 있다. 에?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이견대인,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해석이 있어요. 여기서 비룡이 바로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이 용을 조각했다는 것은 바로 그 비룡 구오의 자리에 지금 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시대 특히 조선 말기 이전의 시대에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용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용 문양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봉황도 마찬가지. 봉황이나 용문양을 일반인들이 아무렇게나 나 하고 싶어 하고 집에다가 가구에다가 용 새겨서 못합니다. 말기쯤 돼서 이제 신분제도 이런 게 흐리멍덩하게 됐을 때 민간도 봉황 뭐 하지 그 전까지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용이기 때문에 아무는 할 수 없었어요. 오직 임금만 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용이 바로 천판에 있는 용이라. 비룡제천 한 것이 비룡제천. 이 부당가라는 것은 지금 바로 이겁니다. 그 근정전 같으면 근정전 천정에 이 천판은 바로 어좌 위에 있는 거고 당가에 포함된 거고 부당가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당가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그 건물 천정 가운데 있는 이것이 바로 부당가예요. 여기서 이것은 인정전 밑바닥에서 하늘 보고 찍은 겁니다. 이것도 봉황은 바로 봉황의 출현은 바로 조선시대를 의미하고 조선시대는 유교정치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그 밑에 있는 임금은 바로 조선임금과 같다는 의미죠. 지금 이것은 덕수궁, 이거는 근정전, 이거는 금방 본 인정전, 이것은 명정전. 여기도 봉황과 용이 나누어지고 있죠. 그때 우리나라 그 창덕궁에 가보면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궁에는 없는데 창덕궁 인정전에만 이러한 문양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오얏꽃, 오얏. 오얏꽃 문양입니다. 소위 이화문입니다. 이화문. 다른 궁궐은 없는데 왜 인정전에만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 역사의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일제에 의한 아픔이죠. 뭐. 일제. 이화는 배꽃입니다. 배꽃이 아니라 오얏꽃. 오얏꽃. 다른 건. 이시할 때 이자 이것은 오얏이 오얏. 오얏이. 이화여대 할 때는 되죠.
백꽃. 지금 백꽃은 아니고 오얏. 오얏고. 왜 여기 있을까요? 도대체. 근데 이건 도대체 누가 했겠는가? 이것이 증거입니다. 일본 사람이 했어. 일본 사람. 이게 장서각에 남아있는 그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인정전 대량, 대량에다가 어문이라는 게 임금 문양이란 말이거든요. 인정전 대량의 의문장, 이 자체를 문장이라고 그러죠. 상세도. 실제로 이렇게 조거해서 갖다 붙이기 전에, 먼저 상세하게 설계를 해본 거죠. 이런 모습으로 그리자, 만들자.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보면, 이것을 그린 시기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대정 5년이라. 대정 5년은 1916년이라. 1916년은 우리가 일본한테 합병 당하고 있었던 시기죠. 우리가 1910년에 합병이 되었으니까. 1910년도 일제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오야꽃을 설계하고 만들고 해서 인정전 대량, 그것도 구석자리도 아닌 그 대량에다가 탁 해놨어.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이화는 본래 우리 조선의 이왕가에서 널리 쓰던 문장입니다. 널리 쓰던 문장이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오지는 게 없습니까? 북부하고 닮았어요. 말하자면 이 예. 이 왕가, 우리가 이시조선 하죠. 일본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를 낮추어 봐서 이시조선 이렇게 하죠. 이시가 만든 나라다. 낮추어서 볼 때 이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 그 왕가에서는 이 오야꽃을 일본에 합병되기 그 전부터 우리가 널리 사용되어 왔어요. 저기 고궁박물관에 가면 그 당시에 썼던 그 본관의 옷이나 자동차 고장에 썼던 자동차, 아니면 그 장신구 이런데, 식기 이런데 궁궐에서 썼던 이화 문양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의 그 트레드 마크였다 이 말입니다. 트레드 마크였어요. 근데 그게 대들보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제 얘기처럼 1885년에 이 주화에 오야꽃이 등장을 하고, 그때부터 이 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왕가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죠. 1892년 은화에도 또 뭐 이런 용기 집기 이럴 때도 전부 오야꽃 문양이 사용되었어요. 일본 그 일제시대 전에. 그리고 1900년도에 훈장을 제정을 하는데, 그 이화 대훈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화꽃, 오야꽃 문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훈장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런데 이화 훈 문을 만든 연역이 뭔가를 볼 때에 국문에서 취했다 그랬습니다. 일단 국문은 우리나라의 문장에서 취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일 합방 되기 이전까지 우리 그 왕가에서는 이것을 왕가의 어떤 그 심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이상해? 하지만 1910년에 합방이 되면서 대한제국이 강제로 일본에
합병되면서 대제국 황실이 이왕가로 위상이 격화됩니다. 이왕가로. 기존 황실 업무를 담당하던 국내부가 일본 국내성에 소속된 이왕직으로 개편이 됩니다. 일본은 황실 봉작제에 의거하여 고종을 덕수궁 이태왕, 순종을 창덕궁 이왕이라고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태왕이 아니라 덕수궁에 있는 그 왕, 어? 창덕궁에 있는 그 왕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이제 슬슬 냄새가 나죠. 에? 그리고 이왕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이희 흥선대원군의 후손 같은 왕족에게는 무슨 무슨 공, 이강공, 이희공 공자를 붙였다. 이러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바로 조선 왕실이 일본 천황가의 하부단위로 편입된 것을 의미한다. 그 천황가 밑에 내가 천황입니다. 지금 대한제국까지는 천황과 조선의 황제는 같은 위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합병하고부터 내 밑에 들어왔어. 내 밑에. 그래서 전부 공이고 어디 있는 왕, 어디 있는 왕 이렇게 천황의 하부가 되어버렸어. 일제가 합병을 하고 가장 우리나라의 그쪽에서 싫어했던 게 뭔지 압니까? 태극기. 일제강점기에서 제일 싫어했던 건 태극기. 태극기 들고 나서기만 하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무궁화를 심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무궁화 심으러 이 조선을 다시 뭐 어쩌고 하고 이제 다른 생각을 한다고 무궁화는 절대로 못 심겠어요. 그런데 조선 왕가의 상징인 이화문양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달아. 태극기가 조선을 상징하고 무궁화가 조선을 상징하고 오약권문양이 조선을 상징한다면 오약권문양도 못쓰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한숨 더 떠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궁궐 정전에다가 갖다 붙여. 왜 그럴까요? 슬슬 느낌이 오죠. 지금 이것이 일본의 소위 가문, 가문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죠. 상하 혈연 관계와 선원, 선원이라는 것은 그 왕가의 저 족보죠. 선원 계보를 중시하여 족보 문화가 발달한 조선과 달리 일본은 소속된 집단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중요시해서 웬만한 집안이면 다 가문, 우리 집을 상징, 우리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만큼 일본에서 문장이라는 것은 어떤 가문을 상징하는 것이다. 지금 이 문장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저 일본 교토에 갔을 때, 교토 일본에서는 그 무덤이 사찰 주변에 많아요. 사찰 주변에 조성된 그 무덤이 많은데 그 무덤에서 제가 찍은 것만 해도 이만큼 많아. 그 피석마다 다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이것은 허씨, 이거는 감씨, 최씨, 박씨. 직집마다 다 달라. 오양문양도 이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됐단 말이야. 하나로. 여기에 그 참 그 일본의 그 소위 그 복심이 들어있어. 동등하던 조선의 왕실이
이것 중에 하나로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가 여기는 이왕가라는 가문의 집이야.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지. 그 저 인정전의 이화가. 그래서 일본은 5천여 전에 있다는 게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문장이라는 게 없어요. 위에서 쭉 내려오는 그 족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옆으로는 별 중요시하지 않아요. 일본이 이렇게 많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위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지방의 토호들이 그 나름대로 자기 세력을 펴고 있어서 전국이 소위 무신들이 각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서로 다투어. 그래서 다른 집안과 우리 집안을 그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가문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우리 가문은 너희 가문하고 달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가문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죠. 그래서 가문이 없는 건데 일본의 경우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국가라는 굳건한 외연이 사라진 시대에 궁궐 정전 용업에 새겨진 보약꽃 문양은 예컨대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 가문의 휘장이나 묘비의 접시꽃 문양이 장식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보약꽃 문양 하나에 내 선 일체의 외형을 가출을 했던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흉계가 숨어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